자, 지열 에너지와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열 발전부터입니다. 나머지 뭐몇장 남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에 못한 부분은 지열 발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 지열원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보면은, 발전의 원리가 사실 발전을 하는 동력원이 발전 우리가 많이 하는 발전에는 뭐 화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이 있고 그다음에 수력이 있고요. 수력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태양 열발전이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하는 지열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태양광 발전, 그리고 또 풍력 발전이 있네요. 풍력 발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의 어떤 이런 발전 원리는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바로 터빈을 돌린다는 건데요. 터빈을 돌려서 그 회전력을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이제 전기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발전의 원리는 터빈을 돌린다는 것, 이건 다 공통입니다. 터빈을 돌린다는 것은 공통인데, 그럼 터빈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 하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터빈을 돌려서 하는 발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은 이제 빛에너지를 받음으로써 전자가 튀어나가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바로 직접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고요. 나머지 이런 그 발전 원리들은 다 근본적인 전기 발생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터빈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지열은 같은 경우는 그 터빈을 돌리는데 이 지중해에 있는 높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열을 에너지를 이용하는 뭐몇 가지 원리는 이제 건증기 발전소, 그 다음에 습증기 발전소, 그 다음에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 이렇게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건증기 발전소입니다. 건증기인데 그 건증기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 예전에 여러분들 그 열역학 배우실 때 보면은 그 이렇게 pH 선도로 pH 선도에서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피에이치 선도가 있으면은 요런 포화선이 있고요. 그리고 증기선은 요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선도 여러분들이 기억 저편에 아무래 아련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구간을 우리는 이제 습증기라 하고요. 여기는 이제 건증기라고 하죠. 건증기라고 했습니다. 뭐 슈퍼 히티드라는 뭐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포화증기선을 넘어간 여기를 우리가 과열구역이라고 했었죠. 과열구역, 과열증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증기라는 말은 요 바깥쪽에 있는 영역, 이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
그 스팀의 상태를 우리가 건진기라고 합니다. 요즘 요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단계, 그리고 요 단계는, 요 구간은 우리가 액체 단계죠. 그냥 물입니다. 물. 여기는 이제 물과 그 수증기가 섞여 있는 곳.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증기만 있는 곳. 아주 과열된 수증기만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전기에 터빈에 그 증기를 집어넣을 때, 증기 발전에서 터빈에 증기를 넣을 때 우리가 과열 증기를 집어넣어야 되죠. 왜냐면은 이제 증기가 일을 해주고 에너지를 뺏기게 됐을 때 다시 상변화를 통해서 액체가 발생되면은 요 구간에서는 이제 액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터빈에 마모가 생깁니다. 마모가 생기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열증기를 넣어준다고 했죠. 이 건증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열증기가 액체인 물과 혼합되지 않는 곳에서 적절하다는 요런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주 높은 깊은 곳까지 이제 이렇게 천공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뜨겁게 가열된 건증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건증기를 바로 이제 터빈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얘를 바로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일을 하고 응축된 응축수는 이제 지하로 다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단순하고 가장 경제적인 기술로 널리 사용됩니다. 대신에 여기 이 건증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겠죠. 아주 높은 고온고압된 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딱히 그 적용이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이런 등지에서 이제 이런 조건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원리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습증기 발전소입니다. 습증기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열원이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곳인데요. 액체 형태 같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은 증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증기. 즉, 기체로. 기체 상태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기체를 어떻게 바꾸냐? 가열이 아니라 아주 압력이 낮은 탱크로 이 액체 상태의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기체가 이 안에서 증발하게 됩니다. 증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00도씨가 이 물의 비등점이죠. 비등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이 꼭 100도씨에만 끓냐 하면 그건 아니죠. 물은 100도씨가 되지 않아도 이제 증기가 됩니다. 이제 부글부글 끓진 않지만 물이 100도씨가 되지 않아도 이제 증발을 하는데요. 증발. 100도씨 이하에서도 물은 증발을 합니다. 이 증발은 주변이 기압이 낮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건도가, 그러니까, 건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습도가 낮을 때, 주변에 습도가 낮거나, 기압이 낮거나, 할 때입니다. 기압이 낮으면은, 물이 잘 증발해요. 그리고 습도가 낮으면 또잘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매우 낮은 플래시 탱크에다가 액체를 집어넣게 되면 강제로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100도씨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원리를 우리는 플래시 증발이라고 합니다. 이 100도씨 이하에서 낮은 압력의 상태에서 증발하는 것을 우리는 플래시 증발이라고 합니다. 플래시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래시 증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습증기 발전소입니다. 어쨌든 기체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요렇게 간단한 정도의 원리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전소 크기는 아까 건증기보다는 조금 작다. 요런 것이 있고요. 요 정도 원리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제 지열원이 충분히 높지 않은 곳, 그 다음에 불순물이 너무 많은 곳, 그냥 증발시키기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은 곳에는 이제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라는 걸 돌려서
여기 요 지열의 유체와 실제로 터빈을 돌리는 유체를 서로 열교환기를 통해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heat exchanger 열교환기죠. 열교환기를 둬서 이렇게 열교환을 해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라고 합니다. 네. 자, 뭐 요 정도 원리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다음에 실제 요거는 여기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더 게이저스라고 하는 지열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용량은 약 725메가와트급이고요. 이 정도 된다 지금 볼것 같고요. 그 다음에 ICT라는 거는 이제 자동 제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다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열 에너지의 장점으로는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연소가 필요로 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연료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연료가 필요하지 않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요거, 효율 100% 없다. 절대 없다라고 했죠.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산화황,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죠. 얘는 예, 대표적인 뭡니까? 온실가스죠. 온실가스. 그다음에 청정대기 규제를 그냥 쉽게 만족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면적이 넓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습증기든 건증기든 어쨌든 발전소에서는 주로 수증기를 배출하게 된다. 가스 배출이 없다.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학적인 측면, 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을 할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는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를 무기화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지열 에너지 한계와 위험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지금 포항의 지진 사태. 꼭 지열은 아니지만, 뭐, 아니, 꼭 지열이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은 지열이라고 좀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층의 침강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우물 천공, 그 다음에 시험 중 고압증기 배기관에 의해서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정책, 세금, 침강 등에 의해 제한이 된다는데, 이건 뭐 요즘에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개발의 위험이 따른다. 개발의 위험. 그런다.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또 위험 요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는 뭐 다른 어떤 에너지 원도 다 비슷해요. 정치적인 경제적 위험 다 비슷한데, 사실 이거죠. 지층의 침각, 예, 지진, 그 다음에 뭐, 환경.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인데, 오히려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 지열 에너지 미래인데 뭐,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열원, 그 다음에 거대한 에너지원이 된다, 그 다음에 지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침체기를 좀더 거쳐야만 이제 개발이 될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열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풍력입니다. 풍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풍력은 바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풍력은 이제 바람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바람은 이제 태양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한 형태라는 거. 네, 요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바람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에 의해서 대기가 불균일하게 가열되기 때문입니다. 불균일하게 가열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 표면이 불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이용해서 기계적인 동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풍력 에너지, 풍력 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풍력을 이용하는 것에는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인 동력으로 만들었던 어떤 네덜란드 풍차가 있죠. 풍차. 곡식을 빻는데 이 풍차를 이용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기계적인 동력을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했죠. 아까 우리가 지열할 때 잠깐 했던 이 동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필요합니다. 자, 바람이 생기는 이유인데, 바람이 생기는 이유인데, 여기 보면은 바다 표면 온도의 적외선 사진입니다. 이 온도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고온이고요.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저온이겠죠. 이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태양이 딱딱 빛을 비추면은 당연히 태양빛을 가까이 받는 곳은 고온일 거고 이렇게 먼 데서 받는 곳은 저온이겠죠. 당연할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비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적도가 가장 고온이고 이제 요 극지방 같은 경우는 저온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봤을 때 고온에서 이렇게 저온으로 이렇게 적외선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올리 포스라고 하는데 요건 뒷부분에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우리 지구가 계속 회전합니다. 지구가 계속 회전하고 있죠. 회전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도가 있고 여기 극지방 있죠. 극지방 있습니다. 적도에서는 우리가 아까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 기류가 발생할 겁니다. 상승 기류 발생해서 지구 뭐 우주 끝까지 날아가진 않을 거니까 샤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중위도 지역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극지방 같은 경우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겠죠. 하강 기류가 발생하니까 왜냐면 차가우니까 차가우면 이제 공기가 무거우니까 이제 고온 이제 밀도가 낮아지고요. 얘는 상승하죠. 저온 밀도가 올라가고 하강하겠죠. 자, 요 원리로 우리는 바람이 생깁니다. 이제 극지방 같은 경우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요. 이제 지구 끝까지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땅에 부딪혀서 이렇게 계속 회전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바람은 적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쪽, 모이는 쪽, 극지방은 이렇게 나가는 쪽, 이렇게 이제 바람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극지방은 대표적인 이제 저기압대고요. 저기압대. 그 다음에 극지방은 고기압대입니다. 왜냐면 공기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중위도로 가면은 고저, 이런 식으로 엇갈려가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지구가 가만히 있냐? 하면은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으니까 이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방향으로 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까는 요렇게
이렇게 불었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 상대 속도에 의해서 이쪽으로 꺾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바람 방향.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위도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 요쯤에 있죠. 30몇 도쯤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이 항상 이쪽으로 분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어쨌든 요렇게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의 발생에 의해서 이제 국지적으로 항상 그 부는 바람의 어떤 그 방향이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생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류권, 지구 자전에 의한 바람, 그 다음에 어떤 표면 바람이 있습니다. 표면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풍이 있습니다. 해풍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을 때낮 시간에는 여기가 뜨겁고 여기는 아직 덜 뜨겁기 때문에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생겨서 바다에서 하강이 되고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밤 같은 경우는 육지는 빨리 식고 바다는 아직 덜 식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국부적인 바람이라고 합니다. 국부적인 바람. 왜냐면 이 지역에서만, 이 바다와 육지가 붙는 요 지역에서만 분다 해서 국부적인 바람은 이렇게 해풍, 육풍, 그다음에 어떤 이 산능성, 요런 데 의해서 산능성을 타고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건 이제 국부적인 바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풍력 터빈의 입력 동력을 그러면은 바람 에너지가 바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바람이 회전자에 전달하는 에너지의 크기, 얘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바람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은 우리 운동 에너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 뭡니까?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런 풍력 터빈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바람이 이렇게 통과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람이 통과하는 어떤 원통이라고 생각하고 요 풍력 터빈의 회전자의 어떤 반경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R이고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를 L이라고 하자고요. L이라고 하면은 M은 여기 뭡니까? 질량이죠. 아이고. 질량이고 얘는 이제 속도일 겁니다. 속도. V는 이제 속도죠. 그러면은 이제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부피 곱하기 이제 밀도죠. 그래서 요 원뿔의 부피는 뭡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l이죠. 그 다음에 밀도는 로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로입니다. 얘가 이제 질량이죠. 여기다가 샥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로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 l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단위는 줄이 되겠죠. 운동에너지 단위 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에너지의 크기가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P의 단위가 뭡니까? 와트죠, 와트. 와트입니다. 와트는 뭐죠? 와트는 줄퍼 세크죠. 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려면은 얘를 줄퍼 세크로 바꿔주려면 얘가 와트로 바뀌게 되고요. 2분의 1 로 파이 r 제곱 l 곱하기 v 제곱 나누기 시간 t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 t분의 l은 뭡니까? 속도 v죠. 여기서 집어넣어주면은 얘가 V로 바뀌게 되죠. 그럼 V제곱 곱하면은 V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로, 파이, R 제곱, V의 3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파워. 풍력 발전기를 지나는 공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당 에너지. 그러니까 파워는 2분의 1, 로 파이 알 제곱 V 3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효율이 높은 풍력 발전기를 만든다 손치더라도 이 에너지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얘가 최대입니다. 최대. 최대입니다. 그렇다 하는 겁니다. 2분의 1로 V 3승 파이 알의 제곱이다 하는 거. 그래서 자, 이 풍력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에너지의 식은 이렇게 유도됩니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식의 단위가, 요 식의 결과 값으로 나오는 단위가 와트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공대 4학년생이다 하면은 요 식을 보고, 아, 이게 줄인가, 와트인가 했을 때 요거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력 발전기를 지나는 공기의 에너지가 풍력 발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은 2분의 1, 로 V3승, 파이 R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밀도. 근데 공기의 밀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죠. 불변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에서 이거 하는 한, 이건 불변이니까, 뭐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바람의 속도죠. 풍속이죠. 풍속에, 뭡니까? 세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뭡니까? 파이는 3.14 상수고, R은 이제, 회전자의 반경이죠.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요. 날개. 예. 얘가 R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기의 효율을 결정짓는 것은 바람의 속도의 세제곱, 그다음 회전자 반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효율 높은 풍력 발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센 곳에 가거나 바람이 센 곳에 가거나, 아니면은 회전자 반경을 키워야 되죠. 크게, 아주 크게 만들어야 된다. 크게 만들어야 풍력 발전기를 효율 높게 쓸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식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아까 유도했을 때 요렇게 아까 유도했을 때 요렇게 이제 공기가 요 풍력 발전기를 이제 원통의 형태로 지나간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해서 문제 풀었었죠.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풍력 발전기를 요렇게 발전 로터와 똑같은 어떤 평면으로 들어가겠지만 풍력 발전기를 지나게 되면은 속도가 낮아지게 돼요. 왜냐면 운동 에너지를 썼으니까.
이 V1과 V2 다르겠죠? 얘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소진해야만 얘가 돌아가겠죠? 그래야 이제 에너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소진하게 됩니다. 그럼 V2가 이제 줄어들겠죠? V2가 줄어들게 될 거고, V2가 줄어든다는 말은, 연속 방정식. 연속식. 이건 최적 유량 보존. 보존에 의해서 이 반경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의 반경과 얘를 통과해서 나올 때의 반경이 다르다. 서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자, 한 번씩 여러분들 뭐 졸업 논문 아이디어 낼때 요런 게한 번씩 등장하곤 하는데, 자, 실제로 V1과 V2가 이렇게 똑같이 간다 라고 한다면은, 단면적 A1, 얘를 A2라고 합시다. 연속식이라는 것은 N이 앞이네. UET. Continuity에 의하면 A1 V1은 A2 V2에 의해서 얘와 얘가 같다면은, 얘 같으면은 V1과 V2가 같아야 되고, V1과 V2가 같다면은 얘 운동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되죠. 운동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은 얘를 돌릴 수도 없을 테니까 위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음 속도에 의해서 에너지의 변화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파워, 이때 단위는 이제 와트라고 했었죠. 이때는 로 파이 r의 제곱 v 상승 이건 1이었죠. 맞나? 로 vr의 v 파이 r의 제곱 v의 3승. 맞네.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는 이제 3승에 비례한다 하는 거,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반경에는, 회전자의 반경에는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 수평축 터빈은 이렇게 계산했고요. 요 수직축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헬리콥터 형태의 다리우스 모델이 있는데요. 회전차 축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풍력 터빈의 장점은 바람의 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평축 같은 경우는 바람이 무조건 이쪽에서 불어야만 얘가 돌아갑니다. 이쪽에서 불면 안 돌아가요. 그런데 수직축 같은 경우는 방향과 관계없다 하는 것. 그리고 대형 풍력 장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들 뭡니까, 보통 길거리 가다가 조그만한 풍력 장치,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달린 거 있죠. 얘는 이제 바람 부는 데마다 이렇게 돌아가겠죠. 예, 그런 이제 요인 운동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에너지 변환 효율이 조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가 많이 되지 않았다 하는 거, 진동 문제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축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수평축 같은 경우는 요게 요렇게 축이 돼 있고 회전자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중을 아래쪽으로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축을 잡아주는 이 베어링의 손상이
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손상이 좀 많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하중을 이제 골고루 받기 때문에 손상이 적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효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잘안 해요. 자, 수평축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축이 수평이다. 축이 수평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고요.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바람 추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대로 얻기 위해서. 시스템 구성이 좀 복잡하고요. 가장 안정적인 고효율 풍력 터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3엽 날개의 개수에 따라서 2엽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있고요. 제네럴 일렉트릭스 사의 메가와트급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격 용량이 3600kW인데요. 이거는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3.6 메가와트죠. 예. 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이고요. 최소 정지 풍속은 3.5m per sec입니다. 이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풍력 터빈이 멈추게 된다. 그 다음에 최대 정지 풍속은 17m per sec입니다. 이 이상으로 바람이 불어도 멈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도 풍력 터빈은 그 자동 제어 장치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돌면은, 미친 듯이 빨리 돌면은 너무 위험하겠죠. 위험. 함으로 17m per sec 이상이 되면은 멈추게 됩니다. 전격 풍속은 13m per sec이다. 얘가 얘일 때 제대로 이제 효율이 난다 하는 거고요. 로터 블레이드 개수는 이제 3개다. 날이 3개짜리다. 그 다음에 로터 직경은 111m입니다. 로터의 직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이제 면적은 9677제곱미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로터 속도는 이제 8.5에서 15.3 RPM입니다. RPM 뭡니까? 분당 회전수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풍력 터빈의 내부 구조인데요. 얘를 뜯어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안에 풍속기 들어있고요. 블레이드, 이 날을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날을 블레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너무 이제 빠르게 돌 때는 이제 브레이크가 필요하겠죠.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제어부 필요할 거고요. 기어박스, 기어들. 이 기어를 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제네레이터,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거죠. 제네레이터 발전기. 그 다음에 이제 고속축, 저속축, 뭐 나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치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회전자, 이 로터, 이 돌아가는 걸 회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탑은 이제 요 기둥을 말하는 거고, 이제 방향바람 풍향기, 그 다음에 좌우 요동 구동 장치, 요동 모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셀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맞는 거예요. 싸고 있는 거. 자, 로터 블레이드는 아까 이 돌아가는 이 회전자를 로터라고 한다고 했죠? 바람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출력은 파이알의 제곱이 필요한다고 했죠? 아까 뭐로 파이알의 제곱 V3승. 그러니까 파이알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면적이죠. 블레이드 길이가 길수록 당연히 효율은 증가할 겁니다. 근데 무게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피치 각도를 통해서 출력을 제어합니다. 피치 각도라는 거는 이 날개의 각도입니다. 날개 각도. 그 다음에 이제, 원 블레이드와 투 블레이드, 쓰리 블레이드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대형 풍력 발전기는 다쓰리 블레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투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이제 소음이나 어떤 외관상의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원블레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축 같은 경우는 얘가 요렇게 서 있을 때, 요렇게 서 있을 때와 이렇게 서 있을 때가 당연히 하중이, 여기서 받는 하중이 다르겠죠? 이축이 받는 하중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이 어떤 문제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축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이제 요만큼만 돌아도 똑같이 유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운전이 가능하겠죠. 나셀 아까 요 뒤에 있는 요 부위 전체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회전력을 전기로 변환하는 모든 장치를 이제 나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태양광 할때 설명을 했지만 이제 풍력 발전기 역시 독립 전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통 연결형이 있습니다. 독립 전원 이제과는 또 다르게 계통 연결형이 있습니다. 독립 전원은 말 그대로 독립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풍차가 있으면은 보조 발전 설비나 아니면 배터리를 가지고 어떤 그 풍차가 이제 돌릴 때는 바로 사용하고 만약에 안될 때는 배터리가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부하에서 안쓸 때는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예 그 기존의 전력망, 기존의 전력 계통하고는 아예 분리가 되는 그런 그 사용 방식을 이제 독립 전원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는 이제 기존의 상용 전력선이 없는 도서, 산간벽지, 그 다음에 등대, 통신장비 전원용. 이게 보통 보면은, 뭡니까? 보통 그 높은 산간지역. 여러분들 이제 등산하다 보면 안테나 같은데 풍력발전기 달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전력 공급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계통 연계형 같은 경우는 기존 상용의 전력선과 풍력 터빈을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기존의 전력망에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로드죠. 여기 로드가 이렇게 되면은 풍력 발전이 돌아갈 때는 풍력 발전기에서 전기 만들면은 이제 컨버터에서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전력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22, 20볼트로 공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바람이 안 불어서 이게 멈춘다, 이러면 이제 기존의 전력망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의 시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풍력 에너지의 장점은 아주 청정한 에너지원이죠. 그야말로 청정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고갈되지 않을 거고요. 풍력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 멈추지 않는 한 고갈되지 않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설치비 유지 보수비 외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의 단가가 올라가면은 풍력 발전의 단가가 뭐 조금 이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바람이 간헐적이고,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람이 항상 불지 않는다는 거, 항상 불지 않는 거. 그리고 바람이 많은 지역은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저장하려면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는 거고요. 모든 바람이 전기가 필요할 때 맞춰서 이용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풍력 발전기를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얘입니다. 얘하고 소음, 바람이 이제 로터가 돌아갈 때 훅훅훅 하는 그런 소리가 엄청 위협적으로 들리고 시야 충격, 비주얼 쇼크라 하죠. 우리 겁난다, 근처에 있기 무섭다. 요런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 이 회전자에 새가 갖다 박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풍력 에너지의 역사는 뭐 오래됐죠. 이렇게 풍력 에너지는 이제 날강을 따라 배를 항해하는 데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수직 풍차로 인해서 곡식을 빻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풍력 발전기 만들어서 쓰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얘는 20세기 초반에 설치되어 있던 풍차입니다. 그래서 옛날 미국 영화나 아니면은 그 옛날을 배경으로 한뭐 미국 옛날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게임 같은 걸 해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볼수 있었어요. 얘는 이제 바람이 웽 돌아 이 바람으로 돌아가지고 이 물펀 장치입니다. 펌프. 이제 펌프로 물을 퍼내는 어떤 그런 장치입니다. 풍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풍력 에너지 자원의 가능성은 바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다. 바람이 제일 중요한 요소고 지역적인 요건을 크게 받는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그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어서 풍력 발전에 어떤 유용한 바람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하는 거고요. 해외 풍력 에너지는 뭐 이렇고 2008년 4월 세계적인 풍력 발전의 규모는 총 100기가와트급에 이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좀 주춤하죠. 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셰일 가스니 뭐니 화석연료가 발견됨에 따라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풍력발전이 막 하다가 요즘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추세하고 맞지 않으니까 굳이 뭐 하진 않겠습니다. 제주도 여러분들 놀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보면은 풍력시범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브 막 이렇게 해가다 보면은 옆에 이제 풍력발전기가 딱 늘어서 있는 멋진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다. 근데 거기에도 몇 개는 서 있더라고요. 지난에 가보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하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베어링, 마모, 손실 등에 의해서 풍력 발전기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불도 났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과열. 마모됐는데 계속 돌리면 이제 과열, 화재. 여담이지만 이게 불에 붙어가지고 확 돌아가면은 연기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네. 뭐 그렇다. 이렇고요. 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고 풍력 에너지 단가인데 요즘에 추세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 추세하고는 맞지 않은데 요즘에는 장치가 좀 싸진 경향도 있지만 그 에너지 단가가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효율적인 에너지 단가는 아니다 하는 거 이런 거좀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인 보조 지원 정책이 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국가 보조에 의한 시스템 보급에는 항상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다. 덴마크, 독일 열심히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들도 조금 주춤한 추세입니다. 풍력 에너지 연구 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회전자, 이제 익형, 에어포일이라고 하는데 에어포일이라는 말은 이제 날개의 어떤 단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제 할수 있을까 하는 요런 데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이 회전자를 제어할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탑의 높이를 조금 증가시켜야 되는데 높아지면 아마 안정성이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트레인, 그 다음에 기어박스, 발전기, 전력 변환에 대한 어떤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있고요.
이걸 개발하는 방법은 이제 전산 유체열과 CFD죠. CFD. 그래갖고, 에어포일이 요렇게 있으면 공기를 딱 흘려주면은 공기가 이렇게, 요렇게 흘러가더라. 요런 걸 가지고 컴퓨터 딱 돌리게 되면은 이제 드래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래그에 의한 드래그가 많이 걸려야 바람이 그냥 이 매끄럽게 샥 지나가 버리면 뭡니까? 그냥 이제 그 그냥 바람이 그냥 예쁘게 흘러만 가면은 풍력 발전기를 돌릴 수가 없겠죠. 바람이 이제 드래그가 많이 걸려야 이제 양력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선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야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위에서는 이렇게 흐르고 아래에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뭡니까? 양력이 발생합니다. 양력이. 그래서 내 날개가 뜨겠죠. 날개가 떠야 이렇게 계속 돌아가겠죠. 이렇게 됐어요. 요 단면을 얘라고 보면은 날개가 위로 떠야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갖고 이제 돌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래그를 어떻게 계산하냐? CFD로 계산합니다. CFD.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역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뭐본 적이 있겠지만 비행기 창가에 이렇게 앉아보면은 비행기 딱 이렇게 예, 비행기 동체에 딱 여기서 창 쪽에서 딱 보면은 비행기 날개가 보면 위에 뾰쭘뾰쭘한 이런 핀이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이 핀이 뭐냐면은 와류를 생성시켜 가지고 어떤 이그 양력의 어떤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날개에다가 이 형상을 줘 가지고 그 날개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 풍력 터빈 기술인데 얘는 사실 아까 풍력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음, 실질적인 그 저해 요소가 소음과 그다음에 그 시각 충격, 비주얼 쇼크라고 했죠. 사람 근처에 있으면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다가 얘를 갖다 놓으면은 그런 게 훨씬 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에다가 얘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부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강풍에, 바다에는 항상 바람이 부니까, 강풍, 그 다음에 파고에 의한 손상. 이런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바닷가에다가 이거 많이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공자전기를 많이 쓸수 있겠죠. 프리 에너지. 자, 풍력에 대한 이야기 오늘 뭐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초반에 이제 지열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풍력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것은 아까 풍력 발전 식, 2분의 1, 로, 파이, R제곱, V의 3승이 바로 풍력 에너지, 와트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은 여기는 kg per 큐빅미터일 거고요. R은 미터일 거고, V는 비터 퍼 세크일 겁니다. 단위. 여기는 와트다. kg per 큐빅미터다. 미터 퍼 세크다. 여기는 미터다. 요거를 꼭. 아, 별을 막 10개나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요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 문제 내기도 골 아픈데, 예,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별을 많이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타블렛을 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별을 많이 치는 데는, 아, 여러분들이 요식을 요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요식이 가지고 있는 단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풍력 자원에서, 그 다음에 이런 날 블레이드 크기를 가진 풍력 발전기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볼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력에 대한 이야기 요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차 강의 자료하고는 제가 이번 주 중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